영상 찍으려는데 이 캡이 어디 갔지? 캡? 자, 본 차량은 모든 작업 다 마치고 이렇게 지우고 캡은 떼어서 PPF 필름 바르기 위해서 떼어놓은 상태고요. 현재 세차도 안 된 상태고요. 그대로 유리막 코팅 전을 보고 있고, 오늘은 7인승 리무진 릴렉스 시트. 자, 안녕하세요. 미니밴 전문기업 아트원입니다. 좀 전에 GV 252번 출고 영상 담았고 배터리 없어서 좀 애를 먹었는데요. 내일 출고되는 차량 미리 영상 담아봅니다. 현재 유리막 코팅은 되지 않은 상태고요. 매일매일 출고되지만 각각의 사용자 용도는 다릅니다. 자, 본 차량은 4세대 신형 카니발 7인승 디젤 시그니처 풀옵션 모델이고요. 외장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기아 순정 하이루무진과 하이루프가 전혀 다르다고 자주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본 차량도 한번 일렬쪽 열어볼 건데요. 일렬쪽은 보시는 것처럼 늘 설명하지만 새들 브라운 컬러, 그리고 라인 매트도 이렇게 새들 브라운과 잘 어울리는 체크 브라운 맞죠? 체크 브라운. 그리고 보조석에는 12.5인치 터치형 모니터, 애들이 좋아하는 뽀로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렬에는 순정 시트 그대로 유지했고 아주 유명한 뭐 쿠션만 장착이 되어 있는데, 다 제가 또 하나 장착한 거 보여드릴 건데, 여름 이렇게 더운데, 벌써 4월인데 덥습니다. 이렇게 요즘은 아마 냉온 커블도 거의 대부분 하는 것 같습니다. 한번 누르면은 이렇게 냉장, 한번 누르면 온장, 한번 누르면 오프가 되는 기아 순정 하이루무진의 동일한 냉온 커블러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아톤 클럽에는 하이루무진의 거의 필수 옵션이 되지 않을까 사료가 됩니다. 선택은 물론 자유입니다. 금액이 싸지가 않죠. 결코 장착품만 99만 너무 비싼 것 같은데. 자, 어쨌든 2열 쪽 한번 비춰보겠습니다. 바닥 쪽에는 사이드 스텝 기본이고요. 자, 2열의 요트 바닥 다크 브라운을 선택을 했죠. 그리고 평탄화, 그리고 이거는 차박 시트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레일이 순정 레일 그대로 사용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7인승 리무진을 사는 이유 있죠. 바로 이렇게 와 릴렉션한 포지션, 더불어 이렇게 발걸이까지도 조정이 가능합니다. 발걸이까지 펼치고 이렇게 누우면은 비행기, 비즈니스 클래스 부럽지 않은 모드가 7인승 리무진에 담겨 있습니다. 뭐 커튼은 매일 설명하는 거고요. 나름 블랙 하드에 베이지 원단, 그리고 기아 순정 하이루무진에 있는 주름식 커튼은 이렇게 가려지는데, 아트원 허유콘 블라인드는 이렇게 개방감이 좋다라는 거 설명드렸고요. 모니터도 뭐 자주 설명드렸죠. 29인치 QHD 안드로이드 모니터, 현재 디젤 시동 틀어놓은 상태지만 시동을 끈 상태에서 본 버튼만 딱 누르면은 바로 무시동 상태에서 최대 3시간까지는 이렇게 영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무시동 상태에서 늘 설명을 했죠. 전체 스피커로 소리가 안 나오기 때문에 자체 스피커가 내재되어 있어서 바로 볼륨, 그래서 한번 올려보면은 볼륨을 이렇게 리모컨으로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트원의 자랑이죠.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여름에 이렇게 에어컨 바람 피면은 상부의 송풍구, 펠리시에도 확산형 송풍구에서 에어컨 바람이 골고루 떨어지는 에어덕트 구조가 아무리 강조를 해도 여름철에는 중요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플라스틱 디자인 아트원은 여러 개의 금형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잡소리가 나지 않고 이렇게 은은한 앰비언트 조명, 색상의 밝기 또는 변화를 줄 수가 있는 것이 아톤 클로벤 하이리무진의 하이루프 내장 디자인 및 기능입니다. 자,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에 있는 21.5인치와 자주 비교해달라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아, 시대에 맞는 특장차, 즉 요즘에는 유튜브가 너무너무 핫하죠. 실시간 뉴스는 물론 아이들이면 아이들, 그리고 심지어 넷플릭스까지 개인용 핫스팟만 연결하면 끊기지 않고 볼 수가 있는 시대입니다. DMB 또는 스마트 미러링은 이미 지나갔다. 스카이라이프 좀 힘든 세상이죠. 제 의견입니다만은 어쨌든 아톤 클로벤 하이루무진에 기본적으로 장착되는 29인치 안드로이드 모니터 핫스팟만 연결하면 정말 정말 즐거운 여행이 될 수 있다는 거 설명드리고, 2열도 이렇게 설명 마치고 3열도 비추면서 영상 마무리 하겠습니다. 3열로 가시죠. 자, 후속 쪽에서 오후에 이렇게 설명 이어나갑니다. 현재 시간은 6시 다 돼가고 있는데 오늘도 역시 아트원 직원들은 야근을 한다고 합니다. 저도 냉면 한 그릇 얻어먹고 본 영상 편집할까 합니다. 자, 후속에
보조 제동 등의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과 전혀 다르다고 자주 설명을 드렸고요. 영상도 첨부합니다만 아주 아주 예쁩니다. 그리고 현재 솔라가드 노블레스 제트 썬팅 필름 그리고 아래쪽에는 비닐이 제거가 되지 않았는데 현재 모든 작업은 완료가 됐고 유리막 코팅만 하면은 내일 출고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042825-7759 아트원 본점 전화고요. 왼쪽에는 카니발, 오른쪽에는 글로벤 마크, 그리고 아래쪽에는 듀얼 머플러 이미테이션이죠. 그리고 바디킷이 장착된 7인승 리무진 차량 외장 쪽 보고 있습니다. 자, 오픈했습니다. 자, 7인승의 가장 큰 장점이죠. 이렇게 평소에 4명이 타고 후석에는 이렇게 넓은 적재 공간이 나올 수가 있고 당연히 6대4 싱킹 분할 시트는 언제든지 7명이 탈 경우에는 들어 올리면은 바로 장착이 됩니다. 그러면은 2열 시트를 앞으로 조금 당겨서 양보를 해줘야 되겠죠. 자, 7인승 리무진, 즉 사업자 없고 개인으로 가정용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이보다 더 좋은 시트 포지션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2열에 이렇게 평소에 4명이 탈 때는 정말 여유 있는 공간, 그리고 짐도 많이 실 수가 있고 때로는 7명이 이동을 할 수가 있으며 이동 중에는 이렇게 후석에서도 한번 비춰보겠습니다만은 29인치 안드로이드가 탑 제딘 아트원의 자랑이죠. 대형 화면으로 유튜브, 넷플릭스 등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의 장점입니다. 자, 요즘 4월인데도 벌써 날씨가 이렇게 덥습니다. 내일은 전국적으로 비 소식이 있고요. 자, 요즘에 거의 코로나, 오미크론 뭐 대중화되고 있는데 그래도 건강은 챙겨야 됩니다. 건강이 제일이죠. 그리고 아트원 24 채널을 통하면 앞으로도 이렇게 사용자의 용도가 다 다릅니다. 각각의 용도가 다른 점, 한 번쯤 구입 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 그리고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과 비교 선택하기를 희망합니다. 더불어 현재 이렇게 많은 차량들이 아트원에 입고가 되어 있습니다. 계약 주신 분들 끝까지 좋은 결과로 보답할 것을 약속드리고 오늘도 영상 마무리합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